2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까마귀를 생각하라. 여러분 까마귀는 뭐예요? 이 앞에 7절에 보면은 새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런데 여기는 까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까마귀 하면 좀 낯설 이상하잖아요. 까마귀를 말씀하실까? 여러분 새는 보통 여기 참새는 보통 새인데 이 뒤에서 말씀하신 까마귀는 그 당시에 부정한 새로 취급받아. 우리도 까마귀 울면은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예? 기분 나쁘다. 부정한 새예요. 하나님께서는 보통 귀여운 참새만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분 나빠 여기는 그 부정한 새라고 여기는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은 먹이셔요. 부정한 새까지도. 여러분 까마귀가 자기를 위해서 무슨 콩을 씻습니까? 무슨 뭐를 심어요? 아무것도 까마귀는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까마귀가 낯가지고 무슨 뭐 벼를 뱁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창고도 없어요. 그러나 그 부정하다고 여기지는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는 너희들인데 그 부정한 까마귀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과거 하나님의 너희들과 함께했던 그 역사를 돌이켜봐라 말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펴봐라. 바로 어제도 5천명을 먹이고 부정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다 살려주시고 낫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치유해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보아왔지 않느냐 말이야.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2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27절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가장 영화를 누린 왕은 솔로몬이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에 핀 백합화 하나보다도 못하다 그랬어. 아 여기 보리개제공원. 보리개제공원을 자주 여기 참 로마에 있으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을 만난 거 감사하고 로마의 기독교 역사 현장에 감사하고 보리개제공원 있는 거 참 너무 감사해요. 로마 시내 이 역사적인 이 도시 한가운데 저희 사택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 사택 바로 위 2층에 있어요. 2층에. 그러니 여기에서 아침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한 시간 보리개제 공원 때문에 너무 기뻐요. 너무. 거기 근데 소나무 큰 우산 소나무 밑에 핀 들 백합화 이만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사이로 막 뛰어가는데 어떤 때 그 꽃을 그냥 미안해서 밟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밟고 뛰어도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냐고 실도 짜지 않냐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 들에 핀 들 백합화 들꽃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들꽃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아름다운데요. 일주일 런던에 가서 설교 세미나 듣고 왔잖아요. 지난주에 또 다시 좀 더워진 것 같아요. 돌아오니까 그 노랗고 하얗게 꽃피었던 것들이 다 말라 죽었더라고요. 말라 비틀어가지고 바닥에서 먼지만 뛰니까 푹석푹석 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일주일 많이 가면 다 말라 비틀어져요. 우리 옛날에는 그런 거 걷어다가 불쏘시개 했어요. 아궁이에다 불 떼고 밥 해먹었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오늘 아름다운 꽃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집혀질. 하루만 있다 갈 것조차도 이렇게 하루 있는 동안 아름답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부정한 새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 단 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들풀조차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너희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택함 받은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 하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으시고 메추라를 먹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갈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은 이 역사 고고학책에 남아계신 고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위대한 일을 하셨지만, 살아계셨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지금은 죽고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고 이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대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어요. 오늘 정말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 처자식들 위해서 땅볕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왔지만 그 일을 해서 얼마 받고 한 이것, 이것이 우리 삶에 내 땀 흘리고 노력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궁극적인, 내가 오늘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땅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최초에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지난번에 코메사 갔을 때 어떤 강사 목사님이 그 회복, 주제가 회복이었잖아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회복합시다. 근데 염려하는 것 중에 40%는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아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40%, 그러니까 40%는 사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는요 이미 지나간 거, 지나간 거 뭐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탁탁 손 털어버려야 되는데 지나간 거 가지고 거기서 털어내지 못하고 그냥 걱정 근심, 에? 30%. 그게 30%도 사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 70%는 우리가 안 해도 될 쓸모없는 사서 걱정. 22%는요 아주 사소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저녁에 어디 모처럼 여기 우리 한번 외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 김치찌개를 먹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 뭐 고민해요. 그날 가가지고 그 순간에 말해서 딱 메뉴책 피고 지피는 대로 김치찌개 하면 되죠. 뭐 짜장면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가지고 곧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사소한 게 22%는. 4%는요 걱정해도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뭐 걱정합니까? 아예 그냥 그건 딱 손 떼버리는 거 그만해요. 예? 대주도 않을 거 그냥 불가항력적인 거 4%. 그러면 4% 남아요. 그죠? 계산 빨리 했죠? 4%만이 우리가 노력하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6% 쓸데없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면은요 우리 몸이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무기력하게 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침륜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건강해야 돼요. 몸이 아프고 몸이 병들면 몸이 피곤하면 성령께서도 안 쓰신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럼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몸에 피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피를 가지고 있으면 암세포라든지 이 나쁜 세균들을 다 그것이 들어왔다가 다 죽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건강한 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임상실험을 했어요. 했더니 화내고 막 짜증날 때 피를 뽑으면, 건강한 피는 피가 나와도 응고되지 않냐고 오랫동안 그 피 그대로 신선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피를 뽑아서 화내고 짜증내면서 말이에요. 임상실험이에요. 하여튼 1분에서 3분 정도 그것뿐이면 못 가요. 보통 그냥 이렇게 있을 때 피를 뽑아서 해봤더니 4분에서 오래 가면 7분이었어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피를 뽑아서 해봤더니 네, 13분에서 15분이 가더라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오늘 하나님의 예언이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결단하고 나가서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자연 치유적인 시간이에요. 그렇게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교회에 오래 주신 표어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이중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그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이 사회와 역사 앞에서 의롭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죽음 전쟁, 요새 신문 보세요. 사방에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었어도 사방에 죽음과 전쟁과 미움과 증오, 평화의 씨앗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는 노래가 하나의 평화의 씨앗이 되어야 돼요. 평화의 씨앗.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슬퍼하고 있는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낙심된 사람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 갔더니 잘 뭘 다 이제 장로교 뭐 순복음교 이런 성결교 목사님들이에요. 다 모르는데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들어와서 찬양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예배 보는 거 다. 근데 우리 교회 들어와서 보면 너무나 은혜 받고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한 번 만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보는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마음에 기쁘고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들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뭔가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면 우리 속에 몸과 마음과 영혼만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의의 승리,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반개하시고 주시는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삶 속에서 최후의 의의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